돌아가신 전에 오늘 예수님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기억하며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모든 사명을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23절에 30절 말씀,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하신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구약에 쓰여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군인들이 그 옷을 가져갔고 예수님의 모든 그러한 십자가 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창에 찔리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내가 온 것은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온 것이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심이라 하신 그 사명을 이루시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다 이루었다. 이 세상에 많은 뭐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그 뜻을 주님은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그 모든 예수님의 죽음은 죽기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각자 맡겨진 사명,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은, 어떻게 보면 순종의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고독한 길이에요. 그동안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과정 가운데 다 도망갔어요. 다 없어.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또 예수를 팔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매달아 죽고, 이 완전히 무슨, 누가 보면은 예수를 향해서 자기 목숨을 또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하냐고 예수님을 또 조롱하고, 또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는 또 강도들 중에 하나는 또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는 것도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숨 쉬는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다 순종하심으로 감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넷으로 나누어 각각 하나씩 갖고는 속옷까지 가져왔습니다. 이 속옷은 염색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도로 잔 것이,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짓지 말고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자.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가지고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모았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못 박은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옷을 다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갔어요. 거의 완전 다 옷을 벗겨놓고 완전 예수를.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여러분 죄수들 중에 가장 극악한 죄수.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뭐 집단으로 무슨 뭐 사람을 죽였다든가, 진짜 무슨 반역을 일으켜서 뭐이 나라를 뒤흔들어 놨다든가, 정말 이거는 그냥 죽일 수 없어서 아주 그냥 잔인하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서운 죄를 심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 가장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가장 심하게 주는 그 형벌이 십자가. 피를 쏟게 만들고 또 매달리고 완전히 그냥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못을 박고 손과 발의 못을 박고 얼마나 여러분, 그리고 또 매달아 놓고 옷은 다 벗겨버리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수치감을 주고 조롱을 주고 그러면서 밑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고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무슨 상처받았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옷다 벗기고 거기서 조롱당하고 수치당한 거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 상처받은 거 얘기할 수 있나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어. 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예수님 무시당한 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명함도 못 내밀어. 예수님 수치당한 거에 비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것은요 말도 못 꺼내요. 뭐 누가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고 때리기를 했습니까? 어디다 무슨 뭐 고발을 했습니까? 예수님 당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상처, 아픔, 뭐 고난 그거 말 꺼내기도 어렵죠. 여러분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성경을 갖고 다니기만 해도 감옥에 가고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심정으로 북한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믿음의 고난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하다가 받는 수모와 고난도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산에 문영순 권사님이라고, 그 전도왕,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말이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옆에 있는 아파트 집에 문 두들기고 세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했어. 저는 어느 교회 권사예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근데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고 뭐 문전박대를 하고 완전 그냥 전도하러 갔다가 막 상처를 받았어. 아, 괜히 전도했다고. 괜히 그냥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무슨 망신이냐고. 소파에 그냥 누워있는데
다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조롱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받아주고 뺨을 맞고 옷이 다 벗겨지고 창에 찔리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수모를 당하시고 내가 여기서 수모당하고 좀 어려움 당했다고 그만두면 되겠나? 다시 전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가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마트 끝날 때 가서 뭐 1+1 있으면 그거 받아서 나눠주고 열심히 섬기고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교회 한번 나와버리시라.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전도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수백 명을 전도해, 수백 명, 1년에. 자식이 고3인데 돌보지도 못하고 그냥 전도만 해. 그 딸이 엄마는 대학 못 가면 나 엄마 책임이라고. 근데 그 딸이 나중에 홍대 미대를 가요. 근데 신기한 사실은 홍대보다 더 못한 대학들도 많잖아요. 거기는 다 떨어지고 홍대만 붙어. 여러분, 자기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다른 대학은 다 떨어지고 홍대 미대만 붙었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었으면 다 붙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못하는 대학은 떨어지고 제일 잘하는 대학을 붙었어.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딸을 책임져 주시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남편 사업이 어려웠었는데 내가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또 복을 주시고 전도하게 된 계기가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다가 이런 고난주가 같은 정말 예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뿐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고난과 수모가 있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십자가를 묵상해도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모든 것은 다 오늘 24절 말씀처럼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까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당하셨죠. 뭐 모르고 당하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아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모르고 당했으면은 뭔가 할 때,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에.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머니를 보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27절, 28절 시작. 그리고 그 제자에게 보아라 내 어머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에게 예수의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가족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가족을 버리고 뭐 그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까지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챙기셨어. 요한을 향해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순교했지만 그 요한은 그 예수의 어머니를 돌보는 사명으로 인해서
끝까지 또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28절에 보니까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여러분 말 한마디도 뭘 이루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해 보면요, 참 우리가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할까, 참 아무 얘기나 막 하면 안 돼. 예수님은요 말 한마디도 뭘 이루셔야 돼요? 성경을 이루셔야 돼요. 나귀 새끼를 타는 것도 그 나귀 새끼 성경에 이루는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 죽는 것도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가시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었어요. 그들을 해면에 포도주를 흠뻑 적신 옷을 조줄기에 매달아 올려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보라 내 어머니다. 당신 아들입니다. 십자가상의 중요한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십자가의 삶, 죽으심과 그 모든 구원의 임무를 다 이루셨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다 이루신 것처럼 겸손하시고, 여러분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겸손하다는 게 뭐죠?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것. 주님이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무슨 교회가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자기 출세하고 뭐 자기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 교회에서 인정받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교회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겸손한 기도, 이 순종의 기도, 고난의 기도,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묵묵히 침묵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깊이 주님을 생각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도 성금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고개 숙여 그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말 한마디도 성경의 뜻을 이루려고 성경을 이루려고 얻은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